부산 한일 여자실업고등학교가 이번에 1,258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. 한일합섬이 여자 종업원을 위해 지난 1974년에 설립한 이 학교는 박 대통령의 배려로 전교생이 수업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. 이 학교 학생들은 모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진학길이 막힌 채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 집안 살림을 도와오던 중 직장에 고등학교가 세워져서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. 대통령 각하께서 저희들과 같은 소녀들에게까지 세심한 배려와 자애 어리신 격려를 해주신 더 거룩한 마음 주심에 모두 감격하여 사오며